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반면 채널A 검언 유착 제보자는 같은 날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식구에겐 비단길을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농작물도 때를 맞춰야 하듯 모든 개혁도 때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자신에게도 불명예를 벗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기회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